이건 진짜 TMI인데 너네 나중에 그래서 대학생이 되잖아. 약간 내가 대학생활에서의 꿀팁을 하나 알려줄게. 대학생이 되잖아. 그러면 수강 신청을 하겠지. 너네가 전공 과목도 듣고 교양도 듣잖아. 이거는 진짜 너네가 선택해서 들어야 되거든. 근데 1학년 때 진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제목만 보고 강의를 고르는. 너네를 현혹시키는 제목들이 있어. 내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줄게. 어때? 재밌을 것 같지? 기억해. 대학교 수업에서 문화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역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동일한 말이야. 이 수업을 듣잖아? 너네 막 프랑스 막 다과 이런 거 배우고 막 프랑스 차 마셔보고 막 와인 배우고 막 이럴 것 같지? 역사를 배워요. 딱 들어가서 교재를 보면 프랑스 혁명부터 해서 역사를 배우고 있을 거야. 문화랑 역사는 똑같은 말이야.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뭐라고? 행동 이면을 보는 거라고. 그 이면에 대한 얘기가 결국 무슨 수업이야? 역사 수업이야. 그때 오늘 대학교 가서 처음 수강 신청할 때 있잖아. 무슨 무슨 문화에 의해 이런 거 보고 현혹해서 수강 신청하면 한 학기를 역사 공부를 하다가 날릴 수 있어요. 나는 역사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역사를 잘 못했거든? 한국사를? 나 땐 또 한국사가 필수가 아니었어. 서울대 애들만 하는 그런 거였어. 더 빡셌겠지. 너무 한국사에 시달리다가 대학교에 가서 프랑스 어권 문화에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어. 너무 재밌겠다. 막 와인, 막 치즈 막 이런 거 배울 것 같아서 너무 신나서 막 갔는데 역사만 한 학기 내내 배워가지고 진짜 그냥 과목을 던졌어. 나 공부를 거의 못했어. 너무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날리고 싶지 않으면 역사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문화라는 말이 들어간 수업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너네 제목으로 현혹시키는 거야. 프랑스어권 역사 이해라고 하면 누가 신청하겠어? 아무도 안할거 아니야. 문화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수강생들을 모았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죠. 아시겠지? 응.